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피곤치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막 이렇게 모질게 하지 않으시고 네네. 다정하게 토닥토닥 이렇게 힘을 주실 때가 많아서 네네. 그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도 바로 이러한 간증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요 목사 아버지처럼 되기 싫다고 하시고는 네.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아, 원래 그런 법이죠. 네, 설교 때마다 이제 웃음과 은혜로 많은 분들을 아주 들었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네, 자 모셔보겠습니다. 더 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계신 강은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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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 났다. 어쨌 CBS 와. 뉴스 앵커가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예, 왠지 9시가 된 것 같고. 네. 사투리 때문에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드는 건 잘합니다. 제가 원래 그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네네. 무거운 역기 이런 건 잘 듭니다. 영기 씨도 좀 오늘 들었다 놨다 해주세요. 안 될 것 같네요. 아니 목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목사님의 소원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 목사님이신데 야, 내가 식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원래 목사님들이 늘 식기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제가 저희 집안이 이제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예. 거기다가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 큰아버지, 또 작은아버지, 또 예. 사촌형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가친척 다 합치면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래요? 몇 명 정도? 제가 나이가 50이 돼도 아직 서열이 안 돼요. 아, 식기도 할 소요리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도 숟가락 깔고 이런 거 하거든요. 아. 이제 좀 이렇게 한번 기도해봤습니다. 딴집 가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 지금 19년 차인데요. 네. 아직까지 이제 숟가락 깔면서 그래 이제 좀 그런 작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네. 식기도의 소망은 처음 듣네요. 네. 아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면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할 것 같아요. 예. 늘 기도가 쌓여 있다. 네네. 이런 부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그 제 마음 얘기 되죠. 네, 네. 솔직하게. 이렇게 너도 당해봐라. 왜냐하면 아버님이 좀 목회자 치곤 하드코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계신 네. 반면 네. 아버님이 늘 이제 유치장에서 전도하시는 일 하시고 예. 또 병원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썩 이렇게 내키지 않은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개척교회하고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뭐 그 학교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 예예. 아, 예. 그 덩치 커신 분들. 그 별이 다섯 개 뭐 이런 네네. 분들 있으시잖아요. 항상 착하게 살자고 하는 분들. 아~ 예예. 그 몸에 이렇게 그림 있는. 예, 그림 있고 예. 이렇게 그런 형들이랑 그 조그만한 방에서 같이 지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 목사님 되게 있어요? 네네. 아버님 되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독특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손님을 너무 많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정말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제 아 여보 미리 좀 얘기 좀 하지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분 아시잖아요. 네네네.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지 모르고 이제 그 늘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제 꿈이 하나 있다면 네네. 아버지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맘대로? 이렇게 말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아~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 청소하시고 아 당신은 안 하시고? 안 하죠. 아,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면 밥상이 두고 아.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이러면 딱 빛이 있는 거고 불을 키죠. 아이고. 네. 아들이라도 불을 키고 정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아, 어떤 손님들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 큰 뭐 학교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네. 산동네 살았거든요. 네네. 이제 그 조그만 방에 네. 제가 중간에 끼어 있고 옆에 있는 형 그때 그 형이 다섯 번 갔다 왔나 그리고 또 한 형은 네 번 갔다 왔는데 앞에 형은 이제 등 뒤에 이렇게 12지상이 있었어요. 12지? 예, 예. 12개가 12지가 있죠. 12지가 있죠. 12. 예. 그러고 이제 있고 옆에 있는 형은 용이 있었어요. 아, 용 근데 그렇게 기본... 놓아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형들이 네, 네. 감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감옥 간 적이 없는데 흡사 감옥이죠. 그죠. 예. 근데 뭐 그렇다고 그 형들이 막 괴롭히고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아니지만. 이제 그런 형들이 또 회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런 형들 아버님이 이제 돌보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가 네.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는 손님이라고 그러면 막 너무 제가 결혼할 때 그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요? 넌 절대 손님을 데려오면 안 돼. 아. 넌 절대
아내한테 허락받기 전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의 삶도 궁금해요. 어머니가 진짜 고생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사실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님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떡해. 원래 신학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열악하지만 예전에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주님 잠시만 일단 그 생계를 이제 좀 하고 오겠다고 이제 신학을 잠시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게 이런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매한 첫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저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두 분이 바치신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가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이제 쓰러지게 되셨어요. 네.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은 없고 뭐 사진을 찍어도 이게 가망이 없으니까 그때 기억이 나요. 저희 고모님이 그 수간호사였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손을 꼭 잡더니 은도야 엄마 없이 살 수 있겠냐 그랬는데 그때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집에 오셨어요. 이렇게 네. 누워 계시니까 제가 그때부터 밥을 했어요. 엄마 도와드리려고 엄마 역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잘 모르실 텐데요. 네. 제가 너무 효성스러운 아들로 알고 있는데 네. 실상은 네. 엄마가 죽으면 아빠랑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줄기의 빛이 연달래? 저분하고 살 거야.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새벽 2시까지 어머니 팔다리를 주물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너무 효성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 엄마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물론 뭐 효심도 있으셨고 아, 어머니 사랑할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예, 100분 이해가 돼요. 네,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그 아버님의 아버님이신 4대째니까 예, 예. 할아버님은 어떤 할아버님이셨길래 그 아버님을 그렇게 키우셨을까? 할아버님은 어떠셨어요? 그 저희 할아버님이 1902년생이신데요 네. 물론 돌아가셨죠. 지금 살아계신 네. 분 괜히 부담스러우는데 네. 할아버님이 등치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네. 그 젊을 때 135kg 나가시고 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치고는 몸이 있으시고 씨름 장사 출신이셨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증조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지내다 보면서 이제 있다가 자녀들을 오남이녀를 낳았는데 아버지 역할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회심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욕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철두철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수주일 이러면 아우 전 어릴 때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왜? 저도 그래, 저도. 아시죠? 저도 그랬어요. 예. 토요일날 밥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토요일날 밥을 하고 아랫목에다가 묵혀놓으면 그 밥을 먹는 거예요. 네네네. 혹여나 새 옷을 사잖아요. 평일 때 절대 계시가 불가능해요. 네네. 아. 주님한테 일단 계시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단순히 이제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좀 이렇게 예능감이 있는 편인데 재밌게 예. 하는 편인데 재밌어요. 예. 네. 제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랑 이렇게 이제 도란도란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제가 장난스럽게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경상도에서는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할배라고 부르지. 네. 할배. 그 할배도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그렇지 마. 지옥 가겠냐? 그랬더니 나도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럼 할배 우리가 천국 가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할배랑 나랑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할아버지가 날 가만히 쳐다보더니 네. 되게 쿨하셨어요. 네. 천국 가면 네. 형이라고 불러라. 되게 위트가 있으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여름에 이렇게 미니 선풍기가 처음 나왔어요. 네. 분홍색 미니 선풍기가.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죽부인처럼 끌어안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배 야 선풍기 되게 이쁘네.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하는 할머니도 없고 끌어안을 끼가 없. 그러니까 선조하고 이렇게 할 말은 아니신데 되게 위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멋쟁이셨어요. 아버지 얘기할 때랑 또 할아버지 얘기할 때랑 조금 다른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네. 성경 얘기를 하면 되게 재미없고 다큐멘터리 같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성경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절반은 성경이 없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MSG를 많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MSG고 네. 멋지게 표현하면 인문학적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 아 그러셨구나. 아, 아니 재밌겠다. 원래 그 유전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이 세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너뛴다고 하는데. 아 그런가. 그 할아버님의 유머 감각이나 그 센스가 이렇게 아버님을 건너뛰시고 네네네. 목사님에게 오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그 저희 할아버님도
안 믿다가 어머니, 할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아. 근데 진짜 되게 웃긴데 이거 얘기하면 우리 집안들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얘기잖아요. 할아버지가 길을 걷는데 네. 시골이니까 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셨어요. 네. 근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저로선 이상하잖아요. 다른 할머니하고 인사를 하니까 교인도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할머니 누구냐 그랬더니 옛날에 기생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놀래가지고 예? 이랬더니 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잠시 이렇게 좀 많은 자매들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 스타일이다. 이건 편집해주세요. 이건 편집하세요. 아, 왜 편집이요? 우리 이게 뭐 못했어요? 우리 큰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난리 날 텐데. 아니 무슨 뭐 사실 명예훼손도 아니, 아니 무슨 뭘 걱정하세요? 믿기 전이니까. 믿기 전이니까. 젊었을 네. 때 얘기죠 뭐. 그리고 네. 그 여자가 누군지도 뭐 밝히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할아버님이 그냥 유머러스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예. 너무 재밌다. 이 재밌는 걸 왜 다시 갖다 놓을래요? 아,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일가 친척들 중에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30명이 나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그 아까 집에 이렇게 뭐 교도소에서 막 출소하신 네, 형님들도 네. 오시고 했는데 그런 분들만 오시진 않았을 거니 아버님께서 여러 약자들을 돌보셨으니까 예, 예. 아프신 분들 또 뭐 그렇게 힘드신 분들도 많이 집에 모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또 오셨었어요? 그 뭐 아픈 분들은 뭐 병원 가시는 거지만 네. 정신적으로 힘든 애들이 많았어요. 아, 요즘처럼 네네. 그 이렇게 그 정신과에 치료를 받는다는 걸 좀 터부시할 때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서 약물 복용을 하고 치료를 받았으면 빨리 좋았을 친구들인데 네. 잘못된 곳을 전전긍긍하다가 네. 저희 집까지 온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했던 말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있어 보니까요. 네네. 이거 뭐 전문용어로 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계속 했던 말. 별이 떴어요. 별이 떴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입을 때렸어요. 똑같은 말 죄송하니까. 저거 아니야? 그 전과자들을 별 단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형님이 한 번 오니까 그쵸? 별이 떴어요. 다른 형님 또 오니까 또 별이 떴어요. 이런 거 아닐까? 그게 똑똑하신 거 아닐까? 네? 그러네 보니까. 아, 예지력 있는 친구였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도 무서우니까. 별이 떴어요. 어제도 별 안 부르셨는데 이런 거. 꽤나 아니. 중증인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혹시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밥 삼시세끼. 나중에. 그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의 힘이라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이 보니까 아빠도 늘 바쁘시고 엄마도 못 돌보고 애가 아. 있었는데 이제 늘 웃고 그 저희 집이 좀 되게 가난했지만 되게 재밌는 집안이에요.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욕하는데 아버지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스해도 그때 이제 그러면서 막 웃기도 하고 이제 그게 굉장히 그때 아마 아 공동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던 이게 거. 이런 게 사실은 그 아버님이 가족들에게는 최악의 아버지일 수 있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아버지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아마 맞아요. 그런 경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신실하고 좋은 목사인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었어요. 재밌게 설교를 못해. 그 이제 건너뛰셨잖아요. 할아버지에서 네. 건너뛰셨. 재미없고 길어요. 아, 제가 진짜 뒤에서 기도를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살아계시다면 저 설교를 끝나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장르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이렇게 강의 설교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있죠.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만드신 설교 장르가 있어요. 호통 설교라고. 아,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똑바로 앉아. 고개 들고 그걸 두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럼 또 기도회를 하잖아요. 네. 기도회를 하면 중학교 1학년이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되게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찬양도 요즘처럼 이렇게 밝은 찬양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네네. 우린 그냥 찬양이 피바다였단 말이에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그때 그 물이 난 그래서 맞아, 그때 맞아. 예수님이 아, 과다 출혈로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구나.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그러고 갔다 기도회를 하면 막 옆에 누나 울지, 앞에 형 울지, 그러니까 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울어야지 울려고 하니까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그 다음날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어떻게 울었냐? 그랬더니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둘째 날은 내가 예수님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막 가시 면류관, 막 십자가.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지 눈물은 안 나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울었어요. 어떻게? 물론 진짜 사람이 참 놀랍더라고. 상상력을 발휘해.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관에 들어가는 우리 엄마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 아, 상상을 해. 다른 상상을 해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은도가 울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게 하나님이 안 믿기는 거예요.
저도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치마는 다 공부 잘하는데 저 혼자만 그러니까 늘 이제 어쩌면 걱정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은도 저 새끼 저거 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막 그런 말 듣고 어릴 때도 말을 되게 잘했거든요. 전 유치원 때도 기본 관객 7명 깔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애들이 막 그 되게 재밌게 하고 그래. 야 말만 하지 말고 공부해라. 너 이 새끼 그렇게 아주 뭐 하겠냐. 그런 말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상이 바닥을 치고 교회 가면 짜증이 나기 시작해. 찬양하는 게 싫고 말씀 들으면 더 열받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가 불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얘기해보라. 그럼 선생님들 당황하죠.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거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 전두엽의 문제가 어떤 애들은 뭐 한 번 보면 기억난다 그러는데 볼 때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우리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아니 이게 책상이 한번 올라가는 게 너무 맞아. 힘든 거예요. 에베레스트산 정상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울증이 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머니 늘 힘들어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집이 교회인지 교회가 집인지 늘 그러고 있다가 이제 스스로한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나라는 존재가 숙제처럼 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토요일은 학교 갔잖아요. 예전에는. 네네네. 근데 끝나고 비가 오던 날이었는데 그때 제 생일 즈음이었어요. 초봄에 어딜 그냥 막연하게 떠났어요. 근데 참 제 생각도 없었지. 제가 진주광시거든요.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진주행표를 샀어요. 왜 가는지도 그냥 진주광시라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북한 본가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제주 이런 데였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니 몇 살 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갔는데 제 원래 그 생각은 진주에 가면 남강이 있잖아요. 네. 남강에서 빠져 죽어야지. 근데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 중에 은혜가 방향지예요. 근데 아니 죽으려고 하는 놈이 남강이 어디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좌회전이 우회전이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되게 울었던 기억이 나고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난 이렇게 되는 되게 서럽게 울고 있다가 그때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 어떤?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약에 나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간증 집회 진짜 많았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간증 집회 들으면 짜증 났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내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분들하고 나하고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삶에 내 하나님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따뜻했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 네. 그 내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날이 제가 새로 태어난 날이 아닌가. 그 관점의 변화는 그 제가 청소년 사역은 진짜 한 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좌절했던 애가 들렸던 한 이야기 찬양 하나 누군가의 간증 하나가 삶을 바꾸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다는. 근데 제가 그게 다시 제가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주님이 먼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왔냐? 너 기다렸다. 근데 그때 그 한 글자 한 글자의 성경이 나를 만나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공부가 형편없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가요 비동사 과거형을 몰랐어요. 그 왜냐하면 영어니까요. 난 한국 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배우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네. 갑자기 너무 비참해지네요. 아니 근데 저도 몰라요. 뭐야 이게 여기서 갑자기 고백하는 시간이야. 아이고 솔직히 이 방송 보고 위로 많이 받아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처음에 이제 가속이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안 쓰다가 쓰니까 힘들었는데 한번 네. 돌기 시작하니까 이게 가속력이 붙는 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영어에서 바닥에서 처음 만점 찍은 게 영어 공부 시작하고 8개월 됐을 때. 대박. 와. 그 가능해요? 아 그게 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학생들. 예. 가슴에 불이 타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산 상남자 애들한테 전도를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주체 못할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데 네. 같은 반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붙잡고 예수님 널 사랑한다. 아. 예수님이 널 위해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한 놈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랑해라 했나 새끼야. 그 이해가 되죠. 제대로시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붙잡고 예수님 널 위해 죽으셨단 말이야. 죽으라 했나 새끼야. 이러고 이제 한 달을 전도를 했더니 점심시간마다 전도했거든요. 딱 뒤돌아서니까 애들이 다 도망갔더라고. 그러고 이제 혼자 남아서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 수하고 그러면 수혜 아저씨가 와가지고 쫓아내고 전 또 걸어서 교회 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데 너무 행복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제 지리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네네. 이분이 이러신 거예요. 지난번 지리 시험 만점 받은 애 나와. 그런데 제가 그때 만점을 받았는데 애들이 장난친다고 강도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나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공부한지 얘기하라는데 네. 제가 간증집회를 사실 저는 머리가 나쁜 놈입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애들이 웃고 난리가 나요. 선생님 말리려고 하는데 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예술. 막 선생님 당황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손발이 오구나. 솔직히 우리가 부끄러워요. 네, 진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네. 교회를 한 명도 안 났어요. 그렇네. 그렇게 했는데도. 근데 언제 만난지 아세요? 언제? 대학교 이후로 내가 전도했던 애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교회에서요? 네,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집회 가서 만나기도 하고 소름 끼친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바로는 몰랐는데 그때는 교회 안 온다 그러고 근데 한 해는 집회를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보내요. 그럼 나중에 오더니 내 손을 붙잡더니 은도야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얘가 세월을 얼굴로 다 맞았는지 장로님이 되셨어요. 난 나보다 한 10살 많은 줄 알았어. 근데 내 동창이었어. 걔가 그러더라고. 네가 전도할 때 자기도 교회를 다녔는데 부끄러웠는데 같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라고. 근데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았는데 중고등부 부장으로 와가지고 그 집회를 참는데 네가 설교를 하는데 얘가 막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랬더니 나보고 그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미안했다. 그러고 너 그때 누구 전도했잖냐. 걔 어느 교회 다닌다. 그때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신다는 사실.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전 지금 그 친구의 얘기가 너무 확 공감이 됐어요. 사실 이 어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 나이에서도 이렇게 동료들을 만나거나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아이를 되게 잘 돌본다든가 되게 가정적이라든가 되게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를 꺼내면 되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뭐야 유난 떠는 이제 뭐야 이렇게 그렇죠. 보여서 최대한 안 그런 척을 오히려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애 와이프가 보지, 뭐 오히려. 그리고 교회, 뭐 교회도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감출 때가 있거든요. 그래야 덜 고지식해 보이고 이 사람들이 나랑 놀아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 지금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아까 그 친구가 나도 원래 교회 다니고 있었어라는 얘기가 갑자기 저 뜨끔한 거예요 지금요. 나도. 예? 뭔지 아시죠? 여자들도 그래요? 아니 여자 남자를 떠나서 일단은 아주 교회랑 상관없는 일하는 집단에 갔을 때는 얘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세상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저를 그럴 때가 있어.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배경 때문에 제가 그런 청소년기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그러시겠네요.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애들이 눈에 보이는 거.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은 똑똑한 애들 보잖아요. 네. 가능성 있는 애들. 네. 왠지 잘할 것 같은 애들. 근데 제 눈에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보면 알아요. 동공이 흐린 아이들. 네. 그냥 소망, 그냥 끌려. 제가 이제 바벨론 포로라고 표현하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잖아요. 네네. 수련회 가면 믿음 좋은 애들 3%. 얘들은 누가 와도 은혜 받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이냐면 대부분 나는 네.
그 중에 절반은 엄마가 안 감 죽여버리겠다. 아. 절반은 갔다 오면 3만 원 줄게. 계약 맺고 온 애들이. 아. 그러니까 어른들, 목사님들은 기절해요. 애들이 드러누워있어요. 수련해요. 그러니까 우린 놀라지 않아. 아, 우리 고객님이 불편하시다. 왜냐면 성경에도 보면 누워서 설교 들은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자라고. 어차피 일어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쓰면서 신기한 게 애들은 들리는 얘기를 하면 웃어요. 그리고 그쵸? 앉아요. 그거는 아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15, 16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설교는 15이었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 1등 해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그래.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 그러니까 괜찮아. 조금만 견뎌. 지금은 힘들지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지금은 한치 앞이 안 보이지만 괜찮아. 그래서 살아갈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극으로 변하신 거예요. 네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롭게 큐티도 매일 하시고 모범적인 학생이 됐는데 그래도 선뜻 이 아버지가 걸었던 그 목회자의 길로 내가 선뜻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아버지와 다른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 오히려. 아버님이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늘 큰 교회에 대한 이 그 뭐라 그럴까요? 동경. 예, 동경이나 또 이렇게 바람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유명한 목사님, 네. 대단한 분들. 근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정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교인이 아프면 그냥 금식하는 분이었어요. 그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야, 서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저희 아버지는 서울이 좁은 줄 알아요. 늘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 같아요. 그냥 네. 갑자기 방문하셔가지고 네. 서울이다 되던 말던 네. 이렇게 하더니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인의 어머니가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네. 기도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5분 기도해주러 저희 아버님 운전도 못 하시거든요. 네. 어디서? 부산에서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5분 기도해주고 제가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딱 먹고 바로 가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 아버님한테는 특별한 게 아니고 늘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네.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있을까? 아, 우리 아버지처럼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그 옛날엔 그렇게 아버지가 싫었는데 요즘은 아버지랑 친구 같아요. 오, 진짜요? 네, 네. 이게 대반전이다. 네, 진짜 친구처럼 이제 그 영업도 같은 아 그 업종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할 말도 많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해줄 말 있고 그 서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한 남자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렇죠 나이 들면서 아, 네. 참 저때 쉽지 않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그런 마음들이 팍팍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후에 이렇게 나의 모든 감정과 모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좀 회복이 되셨어요?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어떤 선배가 네. 추천을 해줘가지고 네. 그 자, 진짜 참 무식하죠. 그 DTS를 들어갔는데 DTS가 뭔지 모르고 갔어요. 네. 그 형도 진짜 웃긴 형이에요. 네. 차를 타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부산에서 네. 홍천까지 네. 그것도 나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 원서를 그 형이 썼어요. 그 나보고 오래 있을 짐을 싸우래요. 네. 그 저도 그러니까 설명 안 되니까 서울분 같으면 그럴 거야. 왜? 어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늘 아버지부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늘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속에 짐을 싸서 가는데 홍천에다가 사람을 내려주더니 네. 그 형이 이러다 살아남아라 이러고 문 닫았어요. 안 믿기시죠? 진짜요. 아 그때 그냥 갔어요. 그게 DTS였어요. 눈이 이만큼 오는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뭔가 그랬더니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같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네.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네, 네. 노동도 하고 훈련도 받는데 그때가 몇 주차쯤 되는데 용서라는 걸 배워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제 몇 명 안 참석하는데 간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형제 마음속에 진짜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근데 아버지가 전 정말 그 말이 듣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딱 한마디만 해줬으면 너야 미안하다.
근데 그게 안 나오시잖아요, 아버님이. 아, 못 하실 당신이시죠. 그 옛날 분이시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걸 너무 듣고 싶은데, 그날 아버지가 그걸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묻더라고. 형제, 누구를 용서하고 싶냐? 그랬더니, 아버지요. 근데 이분이 너무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예. 자기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예. 근데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나를 당신 아버지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냐? 그리고 제가,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이게 네. 또 경상도 남자가. 네네네. 그래서 내가 한 10분 정도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예, 그랬더니 이분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미안해요. 그 미안해요라는 단어가 지금도 상상을 한 마음이 진짜 울컥한데 마음을 팡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분을 꼭 안고 근데 그게 모멘텀이 됐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보는 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와, 그 방법 좋다. 네. 근데 지금 그분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 저도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 누구나 현대인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진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사과를 하고 내가 나에게 내가 용서를 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그분 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로 살아가면 자꾸 설명하잖아요. 네네. 야, 맞아. 감사해. 기뻐해. 저는 그것보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복음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용서라는 것이 내 분노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비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의 참 진가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다 부정했거든. 아버지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중인격자. 남들한테는 잘해주지만 우리한테는 냉정하고 늘 그랬다가 아, 아버지의 그 모습이 너무 목사로 살아가고 지금도 보면 저희 아버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파인데요. 네. 목회적으로 굉장히 좌파세요. 네. 늘 저보고 그 얘기해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네. 목사가 똑바로 해야 돼. 네. 목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 똑바로 해야 돼. 늘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요. 저는 오늘 강 목사님 보면서 자꾸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그러니까 돼가지고 이입을 너무 모든 하신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얼굴이 우리 아버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험하게 생기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걸 굉장히 애청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진짜 놀라운 게 제가 주일날 설교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열심히 들으신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도 하루에 새벽마다 두 시간씩 기도하세요. 해줄 수 있는 게. 맞아요. 이제 솔직히 저도 참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좋은 집안에 백도 있으면 있을 수 있는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 늘 같이 나눴던 게 정도를 걷자. 그러다가 하나님 인도하신 게 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개척교회 목사들은 개척교회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있다 보니까 네네. 두렵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러면서 뭐 근데 하나님이 참 묘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휘몰아쳤다 밖에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개척을 하면서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에 한 목사님하고 16년을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네. 근데 묘하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마음속에 아내나 저에게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 11월 달에 사역을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청년이 강은도 목사님 마지막 설교입니다라고 올린 거예요. 네, 예. 올렸는데 진짜 며칠 동안 교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셨냐,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연락을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아니면 카톡으로 진짜 많이 받았던 내용들이 제가 몰랐는데 저는 교회를 뭐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 청소년들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되게 많이 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는 들어요. 아. 너무 재밌으니까. 또 하나는 우리 남편이 불신자인데 목사님 설교는 되게 잘 듣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근데 이게 그런 쪽 장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유튜브라도 좀 해주셨으면, 목사님 설교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작년 12월 29일 날 유튜브 설교를 촬영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개척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스튜디오가 교회가 된 거예요? 아니,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찍어야지, 집에서 찍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디서 찍었어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사는 하고 지냈는데 전혀 이렇게 그 관계나 이런 건 없는 집사님 사무실에, 볼트너트 파는 사무실에서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여기 어떠냐고, 조용하니까 괜찮겠다. 근데 그분도 결국 그 사무실을 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인이 됐어요. 개척할 마음이 없지 않나.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강원도 목사 아니면 더 푸른 교회 이렇게 쳐보시면 첫 장면이 앉아 설교를 해요. 찾아봐야겠네요. 왜 그랬냐면 개척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책상에 앉아, 그래 어떤 분들이 왜 앉아 설교를 하냐, 눈치가 겁나 없더라고요. 그러면 헌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근데 가보니까 카메라가 없더라고. 우리 청년이 찍겠다 그러는데, 아, 목사님 카메라가 없네요. 그러더니 자기 폰을 꺼내가지고. 아, 폰으로 찍었어요. 폰으로 찍었어요. 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 솔직히 제가 개척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개척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기간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개척하시고 저를 고용하셨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의 설교는 빚이다. 네가 안 살면 이자가 엄청나게 돌아온다.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근데 그 얘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치를 추구하는 거다. 내가 읽은 성경과 살아내는 성경. 내가 말로 하는 설교와 살아내는 삶의 설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 참 지나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가슴에 남는 말들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야. 말씀 잘하시는데요, 아버님이요. 그걸 정말 재미없게 감동 없이. 근데 내용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정말 중요한 같은. 말씀이잖아요. 좋은 말들은 많은데 재미가 없는 사전 같은. 사전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정말 그 100마디 말로만 끝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전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교회를 건축하시고 개척하시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마음을 나중에 더 푸른 교회가 엄청 큰 동탄 경기도의 최고의 대형 교회가 되더라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진짜 그랬어요. 정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마음 변하지 않으셨어요. 초심. 제가 이 마음이 들어요. 더 푸른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 있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싸움은 뭐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목회자. 마지막까지 또 한번 마음을 붙들고. 이 싸움이 쉽진 않겠지만 제가 정말 해야 될 본질적인 씨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목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내 인생의 치료자.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세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흑암이었고 어둠이었고 공허였던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씩 빚어가시는, 그리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혹시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창세기의 하나님이 당신의 어두운 방을 당신의 하나님의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비추신 은혜가 나의 창세기를 하나씩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아까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면 다 누워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주셨다는 표현이 지금의 그 누워있는 많은 맞습니다. 성도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네. 그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도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라고 제 주변에도 너무 많은 앉아있는 주변 사람들을 뒀는데 제가 그들과 함께 앉아버린 사람이 아닌가 일으켜야 할 사람이 같이 누워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됐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때는 창세기부터 보잖아요. 네네. 똑같이 내 삶을 항상 돌이켜보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푸른 교회 엄청 부흥이 될 거라고 믿고요. 아멘. 저도 한번 목사님 영상 찾아보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